엄청 무서운 꿈을 꿨어요. 이름 없는 묘지에 붙이는 꿈을요. 바벨그룹의 전신, 해문그룹의 창업주, 장국한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궁첩 황숙진 여사로부터, 둘째 아들은 새파랗게 젊은 비서 서민이란 여자로부터 태어났어. 일이나 하지 바라만 펴가지고. 빨리 좀 가세요. 가시면 엄마한테 사과. 엄마는 못 만나시겠군요. 바로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 알고 있었어? 내가 우리 꼰대 보낸 거? 당연히 알고 있었죠. 가족?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정말 부럽네요. 저는 아버지랑 엄마랑 찍은 사진이 없어요. 형님, 그 뭐 잡념도 없애실 겸 내일 요 앞에 저랑 사냥 한번 다녀오는 거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그럴까? 아버지 계실 때 나가고 안 나갔지?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어머님이 아드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아버지가 절 사랑 안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나만 몰랐네. 뭐야? 아, 이거 형이 요새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귀도 막 기만해 보이고. 제가 형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병 죽고 약 주냐? 그리고 내 귀 원래 커. 에이, 다 서로 받아, 형제끼리. 야, 너 기억나냐? 네 얼굴 처음 본 게 여기 별장이었잖아. 예, 기억납니다, 형님. 내가 말했었지. 이제 우리 둘이서 가는 거야. 우리 둘뿐이라고. 같은 핏줄이잖아. 아무도 믿지 말고, 주지도 말고, 칭찬도 하지 말라는 거. 형님, 저는 형님만 믿습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구 말도 안 들을 겁니다. 어이, 하나만 드십시오. 하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뭐? 예전에 너의 엄마한테서 부탁 하나 받은 게 있어. 너한테 잘해주라고. 아무것도 안 줘도 좋으니까 거둬만 달라고 그래. 우리 형제가 하나라는 심볼이야. 절대 서로 배신하지 말고 바벨을 최고로 만드는 거야. 엘리자벳 홈스처럼 혁신적인 기업가가 될 거라고. 내가 빼고 봐줄 텐데. 잘해봐. 장한석 회장, 16살 때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미국으로 보낸 거네요. 진짜 연쇄살인 뭐가 될까? 동생 장한선은 형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불법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약까지 기소를 됐고요. 어쨌든 아버지 장국한 회장이 모든 사건을 돈으로 막고 비밀에 붙인 거죠. 쉽지 않은 상대였던 이유가 있었네요. 괴물 중에 괴물. 아이고, 우리 동생 소유를 그렇게 싫어했었지. 그때 잡혀서 벌 받았으면 지금처럼 안 됐을지도 모르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괴물이 있었다. 신은 그 괴물에게 감정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참회하며 죽어갔다. 신은 그에게 천벌을 내린 것일까? 아니면 그를 구원한 것일까?
다시 엮을 수 있겠죠.